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정보를 모아 모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정보통 김미진입니다. 나에게는 필요 없지만 버리기에는 살짝 아까운 이 물건들 한두 개쯤은 가지고 계시죠? 저 같은 경우에도요, 정말 집에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물건들을 대신 판매해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착한 가게라고 하거든요. 그 가게가 어떤 가게인지 지금 저에게 가보시죠. 나에겐 필요 없지만 누군가에겐 필요한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겐 필요 없는 물건이 나에겐 필요한 물건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물건들을 위탁 판매해주는 곳이 최근 문을 열어 한 걸음에 찾아가 봤습니다. 강사님, 제가 이곳에 착한 가게가 있다고 해서 찾아온 건데요. 착한 가게는 도대체 어떤 가게인가요? 네, 여기는 시민들이 저희 쓰던 물건이나 아니면 핸드메이드를 위탁 판매하는 곳인데요. 이천 시민이면 누구나 본인이 쓰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맡기거나 아니면은 집에서 솜씨가 좋으신 분들이 본인이 맞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위탁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지난달 문을 연 착한 가게인데요. 벼룩시장을 좀 더 확대시켜 상설 매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물건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직접 만든 물건부터 중고 물품까지 없는 게 없는데요.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각종 의류며 생활용품, 아이들 장난감까지 다양한 물건들이 거래됩니다. 보면은요, 이곳 착한 가게에서는 이렇게 네모난 한 칸이 바로 나의 가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물건들이나 내가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을 이 네모난 한 칸에 딱 넣으면 이게 바로 나와 내 가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착한 가게인가 봐요. 이곳 착한 가게는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천시와 YMCA가 손잡고 벼룩시장을 확대해 운영하는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중고용품이나 핸드메이드 물품을 위탁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위탁 판매를 하시는 것 같던데 오늘 어떻게 오신 건가요? 네, 저 YMCA 밴드 활동을 하다가 착한 가게가 오픈을 하겠다 해서 이제 구경 삼아 왔다가 핸드메이드 제품이랑 중고물품 같이 위탁 받는 걸 보고 저도 좀 갖고 와볼까 싶어서 항상 사러 오다가 판매를 한번 처음으로 해보고자 해서 왔어요. 그럼 어떤 물건들을 판매하시나요? 네, 저는 우리 아이들 신었던 신발 깨끗한 것들 골라가지고 왔어요. 아이들은 금방 크기도 하고 잠깐 있기 때문에 매우 깨끗해요. 그리고 핸드메이드도 이제 가게를 내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상거래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소소하게 거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엄마들은 다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실천한 거죠. 그래서 좀 편리한 것 같아요. 집에서 취미생활로 만든 물건들을 누군가가 사간다면 정말 좋겠죠. 문을 연 지 얼마 안 됐지만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좀 더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하고 판매자는 수익금이 발생하는데요.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좋은 일이겠죠. 보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 김에 좀 쇼핑을 좀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뭘 사야지 잘 샀다고 소문이 날까요? 평소 관심 있었던 물건들을 이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마음에 드는 물건들을 고르고 골라도 가격은 더없이 착하다는 게 이곳의 매력입니다. 한번 이용한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이곳을 찾게 되는데요. 보니까 굉장히 다 꽉 찼어요. 네. 저도 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용을 하면 좋을까요? 중고 같은 경우는 15일이라는 기간을 두어요. 그래서 15일 동안 판매를 하고 판매가 안 된 것들은 다시 수거 요청을 하고요. 근데 수거하지 않고 그냥 기증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걸 저희가 다시 기증을 한 것들을 또 무료 드림 이렇게 하고요. 그 공간이 비게 되면은 그 안에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가 다시 연락을 드려서 공간이 비었으니까 갖고 오시라고 그렇게 연락을 하고 있어서 네. 지금 대기가 많나요? 예, 한 3, 4명 정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가 좀 독특한 게 이용자가 판매자가 되는 그런 좀 방식으로 되더라고요. 본인이 와서 사보니까 우리 집에도 이런 것들을 판매도 되겠구나 생각해서 다시 갖고 오는 방식? 이래서 자꾸 대기자가 늘고 있는 거예요. 네. 중고 물품을 판매하고 재구입함으로써 자원 재순환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얻어지는 수익금과 기부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는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 쓰고 바꿔 쓰기 때문에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소비자이면서 판매자가 됩니다. 이곳에서 물건을 구매해 보셨잖아요. 네. 어떠세요?
일단은 저 이렇게 인형 지금 2,000원짜리거든요. 근데 지금도 몇 개 가지고 가는데 글쎄 보통 만 원은 넘는데 2,000원씩 이렇게 갖고 저렴해서 많이 가져가요. 뭐 신발 이런 것도 막 1,000원 이러니까 지금 전 조카들 주려고 거의 조카들 그리고 이제 누구 가자 사러 갔다가 주느니 그냥 이렇게 2,000원이니까 그냥 그게 좋아서 가요. 이게 착한 가게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아니면 핸드메이드 물건을 이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가게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죠. 안 쓰는 거를 저희는 보면 버리게 되는데 또 누군가는 필요하니까 그러면서 또 저도 이렇게 1,000원, 2,000원짜리 살 수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예, 뭐 요즘에 뭐 흔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잠깐씩 쓰니까 사람들이 사긴 아꼈고 좀 내 돈 주고 산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이게 많이 발전이 돼서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간이 되면요. 사실 이 공간이 좀 작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제2호점, 제3호점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가장 많이 오는 설봉공원에 좀 이 착한 가게 2호점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고물이지만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보물이 되는데요. 나눠 쓰고 아껴 쓰는 문화를 배우고 확산시켜 나가며 시민에게 더욱 착한 가게가 되길 기대합니다. 착한 가게 많이 많이 와주세요.